시대별 최고의 고트. 아, 시대별 고트를 뽑자.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 이 사람이 왜 고트야? 아니,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바티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교황들이 하는 일이 뭐야? 주 업무가 뭐죠, 교황은? 아니, 내가 워낙 몰라서, 이건 내가 나의 무지에서 나온 그좀 무례함이에요. 예. 약간 인류를 대표하는 힐러 느낌이야? 아,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대리인 말고, 닦아리는 좀, 예. 수행기사 같은 느낌이구나. 대단한 분이네, 교황. 아, 너무 정보가 없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이 빛은 뭐야? 국제적인 외교관 포지션. 아, 그게 맞겠다. 국제적인 외교관. 정치적인 어떤 어빌리티는 없을지라도 교황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어떤 그 외교관의 느낌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40년대는 스티븐 호킹. 아, 스티븐 호킹 내가 잘 몰라갖고. 예. 뭐 엄청난 그 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스티븐 호킹. 그리고 펠레. 무하마드 알리. 예. 복싱 선수죠? 무하마드 알리 명언 그 쇼츠 보니까 존나 멋있던데? 무하마드 알리한테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인 거잖아. 그이 당시 시대적인 그 느낌이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근데 그 토크쇼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너같이 잘 치는 사람도 보디가드가 있냐? Bodyguard. You don't. I have one bodyguard. He has no eyes, though he sees. He has no ears, though he hears. He remembers everything with the aid of mind and memory. When he wishes to create a thing, he just orders it to be and it comes into existence. It's God. 알라.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알라라는 그 인식과, 이 당시 이제 알리가 얘기하는 그 유일신 알라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 그죠? 지금의 알라 하면은 약간 좀 평판이 좀 떨어졌죠. 옛날 알라에 대해서. 야, 옛날 알레에 비해서. 예. 50년대. 하, 잡스와 빌 게이츠. 진짜 시대의 어떤 그 리더 같아. 그죠? 둘다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만든 분들이잖아. 거기다 둘다좀 친분이 좀 있고. 이둘 스토리도 대단하더만, 진짜. 그죠? 언제 또 이런 시대의 리더들이 나올까요? 마소와 애플. 미쳤다, 미쳤어. 진짜 세계관 최강자 아니야? 현대판 세계관 최강자. 사스케 현대판 나루토 아니야?
아, 일론 머스크는 아직 이 정도 급은 아니지 않아? 돈이 많을지언정. 이 둘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무지한 거야. 인정? 인류가 만들어낸 그 저 여러 그 장치 같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것들이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보급하잖아. 이거를 이루어낸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인데 대단한 거지 인류에 있어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둘은 약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것 같긴 해. 내 그냥 생각이지만. 알았어. 아,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죠. 그 마이클 잭슨 진짜 그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시대 아이콘이죠. 마이클 잭슨 자체가. 그죠? 팝의 황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사랑도 굉장히 좀 남달랐었다고 알고 있어.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랑도 악수하고 막 청와대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만찬 갖고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교황 아니었을까? 그쵸? 사랑을 전하고 그 당시에 그 기성 가수들이 그 당시 팝에 기성 가수들이 낼 수 없었던 그런 주제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잖아. 예. 막 지구에 대한 노래, 평화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도 앨범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그런 노래도 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어때 보면 진짜 교황 같은 분이었지. 마형, 진정한 레전드. 아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영향력이 내가 봤을 때 메시보다 한 수 위인 것 같긴 해. 그쵸? 나는 메시를 좀 더 위로 쳐줬긴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그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그 뭐 대단한 선수였던 것도 맞고 또 그 마이클 조던 집이 어마어마하더만. 마이클 잭슨이랑 메시랑 비교 좀 하지 마라. 메시는 짜여진 틀에서 최고고 마잭은 틀을 짠 사람이다. 마이클 조던. 그 쓰리 마이클이라 그랬잖아.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그 저 골프. 아, 아니 골프 아니구나. 그건 저기 다르구나. 마이클 타이슨. 그리고 쓰리 뭐 마이클이라 그랬었어. 그건 타이거 우즈고. 미안해요. 헷갈렸어 순간. 그리고 이제 뭐 디에고 마라도나. 뭐야? 에? 아니 갑자기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럽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서수길 갑자기 풍신수길. 그리고 일론 머스크. 티렌스타운은 누구야? 이 사람이 고트야? 자료조사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수학자야? 아, 아무도 모르네. 보챙이 왜 나? 보챙과 브루노의 그 보챙이 왜 나와? 씨발. 보챙 아는 사람들 몇 안 될 텐데. 거의 썩은 물들이 많이야 그건 진짜. 내수용 드립도 안 되는. 타이거 우즈 나오네. 80년대생. 메시랑 저랑 동갑이에요. 네. 87년생 최고 고트. 80년생에서 90년생까지 통틀어서 최고 고트는
리오넬 메시다. 87년생 최고 아웃풋. 그리고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100m 최고 기록이 몇이지? 몇 초죠? 아, 2009년 세계선수권 남자 100m 결승에서 우사인 볼트는 9초 58로 세계 신기록. 이날 우승으로 볼트는 남자 100m 역사상 최초로 9초 50대 진입은 물론 혼자서 세 차례나 자기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거야. 정점을 찍고 오직 이겨야 되는 건 내 자신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 분야에 정점을 찍고 내 기록은 아무도 못 깨고 내 자신만 깰 수 있는 거야. 미쳤다. 예. 역사네, 역사. 우사인 볼트 탈인간. 저는 100m 한 30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 제 인생 지금 최고 기록 100m가 13초였거든요. 예, 그것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했으니까 점점 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제 100m 기록은. 예. 다음 이제 마이크 펠프스. 예. 박태환이랑 자웅을 겨뤘던 마이클 펠프스. 그렇게나 빨라. 중간에 쉬어야지. 잠깐 비볐던 거지. 잠깐. 마이클 펠프스. 구관왕했다고. 미쳤다. 다음이 이제 빈살만인데 뭐 카레를 잘 만드시나? 뭐 하는 분이야? 빈살만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 에? 아 웃기려고 한 얘기야. 아 기름부자. 2700조라고 재산이? 그럼 사실상 지구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 거야? 빈살만이? SO1의 10조 주고강 키에. 아 그래? 아니 근데 뭔가 위에 나왔던 사람들은 뭔가 자신 스스로의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막 이런 건데 약간 빈살만을 고트로 칠 수 있을까? 빈살만이 왜 고트예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금수저잖아.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랜덤이잖아요. 예? 어느 지역에서 누구 밑에서 태어나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릭터 생성할 때 주사위 잘 뜬 경우 아니야? 그러니까 개발자가 주사위 6 떴는데 갑자기 버그로 인해서 트리플 식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띵띵띵 떠가지고 이제 그 모두의 마블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빈살만이 아닌가. 미쳤다. 기름 없으면 그냥 깡총 거지로 태어날 수 있었다. 빈살만. 처음 알았네요.
다음이 이제 주커버그. 아니, 주커버그 1만은 뭐 영화로도 봤었는데 다들 보셨죠? 소셜 네트워크 맞나? 어. 페이스북 창업주 대학교에서 자신의 간단한 어떤 아이디어로 식권 관련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던 도중에 일이 점점 커져갖고 페북을 만들어낸 페이스북 창업주잖아. 거기다가 나이도 가장 어렸고, 어. 주커버그는 고트 맞죠. 솔직히. 주커버그는 SNS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게 솔직히 SNS 원조는 우리나라 아님? 맞잖아. 우리는 SNS를 보고 그렇게 막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어. 근데 이 주커버그 자체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그냥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추천되잖아.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소속이 되고 또 어떤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굉장히 세분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줬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진짜 요즘은 솔직히 페이스북 구닥다리 취급받고 틀딱 취급받지만 정말 페이스북의 부흥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커버그 고트 맞죠? 나이도 어린데 생긴 건 존나 기괴하게 생기긴 했어요. 약간 뭐 진짜 게임 약간 엘더 스크롤 같은데 나올 만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네. 그 생긴 것 때문에 예전에 약간 좀 기괴한 표정 때문에 랩틸리언이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 주커버그한테 파충류라고 하면서 음모론자들이 존나 무섭게 생기긴 했어. 맑은 눈에 광인 느낌도 좀 나기도 한다. 페더러. 아,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전혀 1도 지식이 없어갖고 뭐, 테니스 선수 중에 고트인가봐요? 페더러? 어느 정도 급인데? 테니스계의 메시야? 그러면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데? 36년간 세계 1위라고? 36년? 예, 구라치고 있네. 아니 이 사람이 36년 동안 저기를 했으면은 뭐 뱀파이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36년은 개해바지. 끼케야 뭐 40대 30대 후반처럼 보이겠구만. 뭐 3살 때부터 테니스 쳤다는 거야 뭐야. 페더러를 모르네. 나 너무 몰라. 미안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이분에 대한 정보는 바로 채팅창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관심 바뀌구만. 오케이 넘어갈게요. 윤태훈. 심지어 이 자료 조사한 사람 윤태훈도 아니라 윤대훈이라고 적었어. 씨발놈이. 예. 코트는 인방계의 고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코트는 인방계의 고트다 아니다. 근데 고트가 맞긴 한데 그 고가 죽을 고. 예. 뒤졌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아 고트야 몰락관왕이야? 모랑이야 모랑? 죽을 고 그래서 고트다. 오케이 한 획을 긋긴 했지. 야 90년대 은바페죠. 은바페.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진짜. 킬리안 은바페. 그 멘탈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PK 때 가장 부담감을 많이 갖는 선수들이 그 팀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들의 월클들이 자기 이름값이 있으면은 있는 만큼의 부담감을 갖는다고 하더라고 PK 찰 때. 근데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은바페래. 한 번도 그런 걸로 실축해 본 적이 없고 그 부담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 때도 PK 찰 때 실축했을 때
가가지고 바로 달래주고 팀원들을 약간 다독여주는 그런 참된 리더의 느낌도 있대. 나이도 어린데 일만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인성도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새끼 자꾸 외계인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가 고트일까요? 하긴 뭐 진짜 그 출생 배경 자체도 워낙에나 MZ스러워. 유튜브가 낳은 스타잖아. 유튜브로 어릴 때 홈비디오로 이렇게 크리스 브라운의 노래를 즐겨 부르던 그 어린애가 나중엔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닌. 그리고 연대기도 보면은 대단해. 인성이 후졌었어. 중간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 근데 워낙에나 좀 악동 같은 이미지로 잘 살다 그렇게 살다가 워낙에나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서 제일 싫어요 많이 받았던 게 저스틴 비버가 이제 처음에 노래 냈던 게 이제 베이비란 노래거든요. You know you love me, I know you car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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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그 노래 있잖아요. 예, 변성기 오기도 전에 그때 이제 첫 앨범을 냈었고 서구권에서는 진짜 그때 이미지가 너무 좋았었지. 유튜브가 낳은 스타라고 해가지고 너무 MZ 그 자체야. 그랬는데 어느덧 갑자기 좀 약간 기행을 일삼고 미움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흑화였을라나? 그리고 그 저기 반지의 제왕 그 레골라스 역으로 나왔던 올란도 블룸 있잖아요. 올란도 블룸이랑 약간 그 여자 관계로 살짝 얽혀 있었는데 올란도 블룸 마주한 상태에서 올란도 블룸한테 니 여친 쩔더라 드립 쳐가지고 올란도 블룸 갑자기 열받아갖고 분개해가지고 거기서 뭐 저스틴 비버 때리려다가 제재하고 그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미란다 컸대. 자, 넘어가겠습니다. 폭탄 두 개 발견. 사람은 없고 동물만 탑승한 자동차. 비글 아들 두 명 탑승. 늑대 아빠 한 명 탑승. 사자 엄마 한 명 탑승. 건들면 네 인생도 엔드. 야, 진짜 이런 거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구나. 높은 확률로 차량은 뭘까요? 과학. 카니발 K5 몰던 양아치가 지 같은 년 만나서 애새끼 낳고 카니발로 전지겠네. 과학이야. 요즘 K5가 많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들도 이제 나이를 먹고 애를 낳고 카니발 차주로 전직했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 통찰력. 카니발 오은하구나. 방구 몰래 끼는 방법. 소리를 감추는 방법. 피식잼이네. FX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은 당시 어떤 급이었죠? FX랑 경쟁하던 걸그룹이 이제 또 저 트웨니언 있었고 당시에 그죠?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SM 메인 간판 걸그룹이었죠. 소녀시대를 입는 차기작이죠. 이수만의 차기작. 네. FX 설리랑 크리스탈이랑 또 엠버 또 누구 있지 않았나? 아, 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약간 지금 근황 사진이라고 올라온 건데 약간 테란 커맨드 센터가 됐는데? 근데 워낙 이제 또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휴식기가 있고 하니까 오랜만에 이제 좀 공식 석상에서 얼굴 비춘 거라서 관리 또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오는 반면에 또 나중에 관리 또 들어가고 또 활동할 시기가 되면은 또 확 바뀌어서 나와요. 예. 약간 쉬는 거지 쉬는 거. 고경표 여장에 맞들렸노. 크리스탈 레전드 한번 보자. 이건 봐줘야 돼. 아니 난 크리스탈은 그렇게 잘 모르겠어. 난 약간 크리스탈은 외모 비하하는 놈들은 거울 보고 반성해라 제발. 나는 솔직히 뭐 FX의 최고의 홍일점은 나는 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소녀시대에서도 태연이랑 유리가 보이는데 약간 유리 맞나? 유리가 아니라 유나. 태연과 유나 가 있다면 그 다음이 이제 약간 유리 느낌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 FX에서 이게 레전드인데 미친놈아. 넘어갑시다. 주영아, 오빠 밥 준비해줘. 나 슬슬 배고프다. 신예은 더 글로리는 오디션에서 그냥 웃었더니 뽑혔다고. 아,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렇게 이제 할 때 그 배역의 오디션을 또 보는군요. 감독님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누구야 신예은? 이렇게 웃었더니 그 웃음을 보고 우와 저 웃음 좋다고. 진짜요? 하셔서 네. 저는 그냥 감독님이 좋아서 이렇게 웃었던 그 웃음을. 근데 뭔가 나쁜 캐릭터가 그런게 약간 꼬부기 그분 느낌 나는데? 그 웃음이요? 뭔가 더 무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나? 그래서 제가 오디션 보고 저 매니저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일까요? 아 이 역할로 나왔구나. 신하면 더 까매지던. 아 그 일진 그 글마 어릴 때 아역 버전이군요. 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그 글로리를 더 글로리 제가 그거를 약간 저 그 요약본으로 봐갖고 자세히 막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주변에 나쁜 짓을 얘가 진두지휘하에 시키지 않았나요? 예. 그지. 얘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행세를 뭐 뺨 때리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시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교사지 교사. 맞죠.
눈동자.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고데기로 지진 게 일마야? 어, 진짜? 아, 그럼 제일 극심한 괴롭힘을 했네, 얘가. 아, 일마였구나. 나는 그 주위 따까리들이 시켜갖고 한 줄 알았네. 어. 아, 보고 싶어 죽는 줄. 웃을 때 올라가듯. 약간 그 예리 닮았는데? 어. 입꼬리, 머리카락 하늘까지 아름. 어, 광기가 좀 보이긴 한다. 어. 홍서범님 느낌도 좀 나고. 온다다. 그걸 다 합치면 그게 지. 어. 그렇구만. 자세하게 못 봐갖고 잘 모르겠네요. 아,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카지노 봐줄게. 카지노 초반부 한 10분밖에 못 봤어요. 예. 너무 급해갖고 노래 틀어놓는 동안 모바일로 그냥 저 요약본 보려다가 카지노는 못 참지. 예. 끝까지 즐기려고. 제대로 즐기려고. 아껴놨다가 이따 봐야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하철 환승송이 바뀌었다고. 원래 지하철 환승송 띵띵띵띵띵 그거잖아. 이번 역은 뭡니다. 다음 역은 뭡니다. 쉔황 타우제 오션라 저저저저봐 이렇게 한 나오잖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예. 이 노래. 이번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아. 이번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뭐 바뀌었네. 어, 되게 음악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느낌이 좀 나네. 건대 입구.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브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현실적인 브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1호선에서 이거 딱 깔렸으면 좋겠다. 어. 이게 현실인데. 음악이 너무 맛깔스럽네. 어. 진 지금 군대에 갔죠. 어, 부동자세 칼과 근황. 김석진이구나 이름이. 근데 디지털 군복 진짜 이쁘다. 어, 진짜 밀리터리 같아. 디지털 군복 개 이쁘네. 우리 개구리 때보다. 개구리복보다. 베레모도 이쁘고. 아니 저도 군복 있었죠. 아니 무슨 뭐 미필이 아니라 난 일병전역 했다니까 몇 번 얘기해. 나도 비만소대 있었고요. 그 비만소대에서 예 그 당시 이제 3X라지가 있었어요. 어, 비만소대 출신인데 자꾸 무시하네. 어. 형 개구리 입은 거 상상하니까 나이 대만하 보여. 아 진짜? 나 때 병장이 물려 이제 대물림 되는 그 주황색 체육복 있어. 주황색 체육복 입고 다니는 병장이 있었어. 우리 때는 곤룡 그 회색. 지금도 그 체육복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뭐 잘 생활하고 있다고 올라왔네. 어.
칼각이네 칼각. 어 다음 양동근. 고 신해철 장례식장을 찾은 양동근. 가지는 게 한번 보고 싶어서 왔고요.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18번 인형의 기사.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친분이 없었지만 만약에 친분이 있었다면 동생이니까 밥을 한번 제가 얻어먹지 않았겠습니까? 못 그랬 생각을 해서 네, 육개장 한 그릇 얻어먹고 아... 그러고 갑니다. 데뷔된다. 데뷔 많이 된다. 가을 야구 즐거워요 짤이 갑자기 난 떠오르네. 어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고 실제로 아무런 접점도 없었던 양동근이 정말 순수 팬심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어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 하나의 추억의 조각이었고 그 별이 지는 거를 마주한 입장에서 어 그 예우를 딱 지키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 양동근은 진짜 대박이죠. 왜냐면은 쇼미 프로듀서 할 때도 정상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그런 사람 뭐라 그러지? 약간 좀 그 시각이 남다르다? 어 선구안이 지려 디보도 만들어냈고 디보도 발굴해내고 어 정상수도 발굴해내고 안목도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보면은 힙합계에서도 진짜 대부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타이거 JK 다음급으로 생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힙합 불모지 시절 때도 어 양동근님이 한창 때는 장난 아니었어. 예전에 그 이나영님이랑 나왔던 그 네멋대로 해라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고 또 연기도 아역배우 출신에다가 곧잘하고 또 가수로서도 상당히 어 어빌리티가 대단했었던 그런 연예인이지. 잘해. 그리고 뭐 그 누구였더라 김기덕 감독의 나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그 나왔던 거 있어요. 그 영화 제목 뭐였더라 어 존나 우울해지는 영화였는데 김기덕 어 수치인불명 맞아 수치인불명이라는 이 영화가 아, 아직도 선명해. 양동근 나오는 예. 안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존나 우울해. 보면은 개 우울해져. 김기덕 감독 영화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어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어, 저 영화 약간 그거 마려워. 진짜로. 흡연자들은 최소 담배 5대 이상 필 듯 보면서. 내가 야쿠 웬만하면 안 보는데 머슬키는 좀 궁금하네. 와. 미쳤다. 에. 머슬킨 역대 머슬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분 알죠? 피부 되게 투명하고 새하얀 그분. 아직까지도 움짤들이 돌고 있잖아. 결혼하셨을라나? 미치긴 했더라 그분 진짜. 에. 이름은 아무도 몰라. 짤 보면 아 이 사람 이런 생각하지. 예.
아니 벨리댄스 그분 말고 멍청아. 내가 머슬킨이랑 그분 못할 줄 알고. 퀸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대회에 나섰던 그게 어 대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카페 올려주시고 제가 오쇼 하면서 예, 지금 당장 찾으면은 시간적인 그 손실이 일어나니까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쓸데없는 간지나는 개인기 중에 하나. 아 야구 봤다 갔다 이렇게 돌림지고. 어 나 이게 좀 멋있더라. 근데 이건 좀 약간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 이게 되나?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되나?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된다고? 구라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느려. 실제로는 이거 동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빠르던데? 이거 CG 같아 뭔가 느낌이. 아 이게 된다고 어떻게? 이건 뭐야? 아 뭔데 미친놈아. 깜빡이 좀 놓고 들어와라. 어 넘어가겠습니다. 형 머슬킨 설이나 말하는 거 아니야? 설이나님? 어 그거 움짤 좀 정리해서 올려주면 안 돼? 정제된 거 좀 보게. 구글에다 쳐가지고 너무 많이 뜨는 거 보는 것보다는 카페에다가 좀 올려줘. 해줘. 아니 나는 진행해야 되잖아. 바쁘잖아. 해줘. 요즘 사람들의 특유의 잘못된 식습관. 매일 아침 가짜낸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면, 상쾌하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뽑아 마셨다면,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을 삼가해 왔다면 당신의 식사는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식사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특. 볼 때는 아 그랬구나 하지만 바로 주스 먹죠? 주스 몸에 안 좋은 건 그래도 다 알 거야. 주스 정말 어, 백해무익한 거죠. 밥 들어가도 돼? 응. 아니 이렇게 밥 빨리 준비했다고? 예. 어. 이 밑에 그냥 다리 좀. 응. 다리 이거 다리. 어. 오. 밥을 빨리 먹고 하는 거 어떨까요? 밥을 빨리 먹고 계속 방송 이어가서 하는 거 어떨까요? 방송이 좀 두서웠음 미안합니다. 이게 오슈 마치는 그 시간이랑 밥을 맞추는 거랑 엄청 힘들어요. 주영 입장에서도. 그래서 해놓은 거 그대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